지난주 복합 휴양 리조트로 탐방을 떠난 제주고의 은가비 팀. 가장 첫 번째로 도우데스크 업무와 컨시어지 업무를 체험해 봤는데요. 고객님이랑 터치는 없는 편이 좋으세요. 자, 이번에는 식음료 부서 등 다른 업무들에 도전해 봤습니다. 테이블 매너에서부터 손님 응대법까지. 수줍음 많은 은가비 팀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의 팀워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아니, 삼, 받아. 아, 이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담당할 멘토 안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복합 휴양 리조트 쇼띠어. 이곳에서는 호텔뿐만 아니라 테마파크와 워터파크가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요. 오늘 은가비 팀이 탐방할 곳은 바로 테마파크입니다. 다양한 어트랙션과 신나는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쇼 테마파크. 호텔에서의 서비스와는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곳에서 은가비는 과연 어떤 탐방을 하게 될까요?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억양을 넣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파크 투어를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드린 미션지도 까먹지 마시고 실행해 주시고 자, 안녕 하면서 우리 인사할게요. 시작! 안녕! 본격적인 테마파크 투어 시작! 그렇지만 그냥 둘러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놀이기구의 특성과 테마파크의 특징을 찾아내야 하는 미션지를 따로 받았기 때문인데요. 얘들아, 니들이 그걸 타고 있으면 어떡하니? 아니, 저기 허락은 받은 거야? 어? 아, 보안이 이것도 미션 중에 하나구만. 고객의 입장에서 놀이기구 타보기. 맞지? 아이고, 바쁘다 바빠. 미션도 수행해야 하고 테마파크도 돌아봐야 하고. 그래, 이제 끝난 거야? 저희가 오늘 몇 시에 만나기로 했죠? 1시 10분. 근데 지금 몇 시죠? 30분이 넘었네요. 네, 여러분들 꼭 시간은 준수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꼼꼼하게 미션 수행을 하다 보니 그만. 그래도 열심히 돌아봤으니 탐방은 잘할 수 있겠죠? 유니폼을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돈해 보는데요. 빠져나오는 머리 없이 싹 올려 묶었던 진한 그루밍과는 또 다른 스타일. 발랄함을 강조하는 양갈래 머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 모습은 이 모습대로 잘 어울리네. 저 하는 거 보면 많이 아,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숙달수도가 더 빠를 거예요, 혼자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것이 바로 능숙한 선배의 모습. 놀이기구에 올라 고객들에게 안내 멘트를 하고 안전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하나씩 확인해 줍니다. 지금이라도 이용을 원치 않는 손님께서는 근무자에게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면 하차 도와드리겠습니다. 손님 하차할 때까지만 제가 하고 다음 손님 받는 거는 이제 지원님께서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아이고, 잔뜩 긴장한 표정의 지원이. 짬나는 시간마다 안내 멘트를 열심히 외워보는데요. 하, 아까 선배처럼 능숙하게 잘할 수 있을까요? 손님 일장 받고 하는 거는 제 앞에서 도움을 받고 환영합니다. 저희 피는 종류는 공중에서 강하고 빠르게 회전하는 놀이 신상입니다. 아유, 잘하네. 많이 느끼신다면 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게 누구야? 가은이는 이곳에서 몇 달 근무한 사람 같은데? 능숙하게 안전장치를 확인하고 안내 멘트까지? 이야, 은가비에서 가장 수줍음 많은 지민이도 마이크를 건네받았는데요. 아이고, 지민아, 목소리가 너무 작다, 너무 작아. 안 들려.
평소에도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손님 응대할 때도 되게 많이 당황을 했어요, 자꾸. 에휴, 처음 해보는 일이 서툴러 잔뜩 주눅들어버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이 나섰습니다. 하나, 둘, 셋. 어디, 어디. 아이고, 아이고, 이쁘다. 하루 종일 서 있고 며칠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하고 손질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팠는데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힐링 타임을 준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힘든 게 좀 풀린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두드림 탐방과 함께 꿈도 생각도 점점 성장해가는 아이들입니다. 탐방 나흘째.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 출근이 어느덧 익숙해진 아이들입니다. 오늘 은가비 팀이 탐방하게 될 부서는 어딜까요? 식음료 부서도 되게 저희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론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실습을 처음해서 떨리고 긴장도 많이 돼요. 중식당 담당하는 플로 매니저 고은석 지배인이고요. 오늘 하루 저랑 같이 중식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 가질게요. 올해를 그러고 시옷 호텔에 위치한 중식당. 중국 본토의 맛 정통 광둥식 요리를 선보이는 곳입니다. 이 원형 보이시죠? 중식당에서 이제 사용되는 건데 이것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명칭은 레이지 수잔이에요. 그냥 빠르게 하면 돼요. 식당을 다 둘러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에 대해 배워볼 차례. 그 첫 번째는 기본 중의 기본 수저 닦기입니다.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요령이 따로 있다 그래요. 또 닦아주고 밑에가 닦은 다음에 이렇게 톡.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거를 저희가 쇼 플레이트라 그래요. 쇼 플레이트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고객님이 밥을 먹진 않아요. 이거 쇼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앉아서 식사를 개시하기 전에 요거를 빼줘서 고객님들한테 고객님 식사가 시작된다는 걸 알려드리는 그러한 음식이 서비스가 되면은 이거를 돌려가면서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접시에서 내 접시로 오는 거죠. 그래서 위생적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 검은색 젓가락을 이용해서 내 접시로 가져올 때 쓰는 거. 보통 고객님이 뭔가 습이라든지 뭐라 스푼이 필요한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은 따로 스푼이 나가요. 거기서 한번 봐서 의자의 가운데에 자리를 먼저 잡고 잡혔다 싶으면은 항상 할 때는 또 본인의 지문을 최대한 안 묻게 예, 최소한 부분만 달릴 수 있도록 잡으면 돼요. 그러면 잡을 때는 이렇게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지문이 안 들어가게 자세 먼저 잡아줄게요. 자세는 일반적으로 이건 되게 습관이에요. 손님이 앉아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손님이 7명이나 8명 늘어가지고 세팅 추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손님이 다치겠죠. 위협적이고. 항상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항상 이런 식으로. 몸을 나눠서 이런 식으로 손님한테 최대한 방해가 안 되게. 숟가락은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일자만 되게. 살짝 삐뚤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너무 올라갔어요.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랑 맞추면 돼요, 여기랑. 가상의 선을 그읍니다, 항상. 서비스 항상 가상의 선을 잡고 세팅하는 거기 때문에. 아, 분명 테이블 매너를 학교에서 배우긴 했는데 실제로 와서 배우니 마치 새로운 걸 배우는 기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시나몰드 베버리지 매니저 예창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가 돼 있어요. 세 가지 준비가 돼 있는데 와인은 뭐가 뽀글뽀글뽀글 올라오는 건 스파클링, 없는 건 스틸, 그리고 색깔에 따라서는 레드, 화이트, 로제. 이것만 알면 와인의 분류는 끝. 이름, 포도 품종, 지역입니다. 맞으신가요? 라고 확인을 시켜줘요. 와인에 대한 기본 설명을 들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와인을 따보려는데 요렇게. 아, 이런. 와인을 따본 적이 없으니 마냥 어색히만 하고. 자, 이렇게 말고
왜 이렇게 잡느냐고 하면 이렇게 잡으면 내 몸 이게 멀어지잖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잡으면 바로 내 손가락 끝이기 때문에 원하는 지점에 바로 꽂힐 수 쉽게 가거든. 근데 멀면 이렇게 되니까 알겠지? 그렇지. 누르면서 돌리고. 이 자식아 엄마 지금 땀 난다고. 왜 내가 땀이 나냐고. 병을 누르는 신개념이네. 자, 잡아줄게. 당겨. 아니 누르지 말고 당기라고. 실제로 호텔에 취업을 해서 손님 앞에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을 해봐. 되게 떨릴 것 같지? 네. 그렇지. 나도 되게 떨렸어. 한 것처럼 똑같이 했어. 이렇게 막 머리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못한 게 아니야. 되게 처음 치고 되게 잘한 거고. 감사합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4일 동안 계속 힘들었는데 그중에서도 좀 저랑 좀 잘 맞겠다 이런 직업을 조금 몇 가지는 찾은 것 같아가지고 되게 뿌듯하고 또 오늘 와인을 했는데 되게 즐거웠어요. 5일 동안 체험한다고 했을 땐 너무 길게 느껴졌었는데 막상 4일째 돼보니까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고 짧은 것 같아요. 어? 아니 늦은 시간에 무슨 피아노야? 선생님들 이벤트 해주려고 피아노 연습 중이에요. 아이고, 지민이는 피아노 연습 중. 그렇다면 나머지 두 사람은? 여기다가 여기면 짧지 않? 쓸모 많지. 뭐 어떻게 이렇게 칠까? 이렇게 줄을 이렇게? 나쁘지 않. 그럴까? 그래 좋아. 해볼게. 아 이거 저희가 4일 동안 계속 이렇게 실습을 했는데 실습할 때 멘토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의 표시로 제가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제 끝난 우리 작업. 은갑이 팀의 두드림 탐방 그 마지막 밤이 깊어만 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신화호텔입니다. 머리 조심하세요. 혹시 트렁크에 짐 있으신가요? 네.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고객님 보면 신나게, 환하게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하면 누가 힘이 나겠어? 어? 너 호텔의 첫인상이야. 도어맨이 얼마나 첫인상에 이미지를 잘 심어주냐가 고객한테 그 호텔의 이미지가 좌우된다고 하셨잖아. 더 크게 해봐, 힘차게. 다시 준비 시작. 도착했습니다. 아까 인사했다 치고 문 열어드리고. 문 열고. 안녕하십니까. 신화호텔입니다. 머리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애들이 실습했던 멘토분들 앞에서 직접 배웠던 것을 롤플레이로 직접 고객님께 실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롤플레이를 하기 전에 지금 어저께 대본 보고 그거 연습했던 거를 진짜 실제처럼 연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화입니다. 머리 조심하세요. 트렁크에 짐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짐 이거 하나 맞으신가요? 네. 스크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작도 좋고 멘트도 다 좋았거든? 근데 뭐가 조금 아쉬웠을까? 네가 생각할게. 미소. 이 네. 미소를. 무표정에서 너는 아무리 웃는다 해도 손님은 너 얼굴을 보면서 너의 마음을 읽어. 선생님과 마지막 최종 리허설까지 마친 은갑이 팀. 오늘 최종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제일 기대되지만 롤플레잉 때문에 제일 떨리고 긴장되고 그래요. 벌써 마지막 날인 게 안 믿겨져요. 롤플레이 잘 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돼요. 첫 번째로 펼쳐질 테스트는 도어데스크에서 손님 맞이하기. 아이고 떨지마. 아까 연습한 대로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떨지마. 자 드디어 손님 도착.
곱게 인사하고 맞이하러 다가가는데 안녕하십니까 신화 호텔입니다. How is this Shina right? I will check in today. Yes. Is this Shina right? Yes. Speak English, okay? Yes. Right? Right. 멘토님께서 계셔서 너무 당황스럽고 심지어 영어로 말씀하셔서 더 당황했어요. 그래서 잘 못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도전자는 가은이. 가은이는 외국 손님을 잘 응대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신화 호텔입니다. Will I check in today? 신화? Is that Shina right? Yes. 내리실 때 조심해서 내려주세요. 혹시 짐 있으세요? I don't speak English. Sorry. Body language. Okay? Yes, yes. Okay. 혹시 trunk? Carrier? Yeah, I have carrier. Okay. Let's go. 당황스러워요. 처음에 영어를 하셔가지고 좀 무시를 했는데 계속 영어 손님이었거나 나중에 인식을 해가지고 영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에 또 약해가지고 이렇게 짤막짤막한 단어로 얘기해서 했는데 망했어요. 일단 영어가 안 되면 아까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뭔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도움이 다 못했던 것 같아. 세 명 다. 그리고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어. 그치? 사람은 계속 나는 너네들의 선생님으로 있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일반 상황 같았으면 더 재촉을 했겠지. 뭐 하는 거냐고 너네들을 되게 무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내가 너네들을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보다는 더 성장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어. 네. 아이고, 혹평을 들은 첫 번째 테스트. 하지만 좌절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알겠지? 소리 지르는 식으로 해서. 너는 멘트나 이런 건 다 좋아. 근데 소리만 좀만 높이면 되겠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재기량을 펼치지 못했던 아이들. 다음 펼쳐질 테스트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연습해 봅니다. 이거 메뉴들을 완벽하게 못 외워가지고 긴장돼요. 자신 없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명하십니까? 이게 안 쪼그러들어. 메뉴는 어떤 메뉴로 하시겠어요? 짜장면 주세요. 짜장면? 네. 하나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탕수육도 하나 주세요. 탕수육 하나? 예. 짜장면 하나, 탕수육 하나 맞으시죠? 네. 근데 여기 식당이 네. 광동식 전문 아니에요? 맞아요. 광동식 짜장면 있어요? 아이고, 메뉴에 없는 음식을 받아버린 지민이. 네. 우롱차요. 아. 아이고 어머니 나 쏟았네. 제 배에 쏟았어요. 느낌. 급한 나머지 손님의 냅킨을 이용하려고 한 가은이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처음 하는 것 치고는 너무 잘했고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세 분 다 모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얼만큼 떨리는지도 한번 경험해봤을 거고 다음에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4박 5일 동안 응가비 팀과 함께해 주셨던 고마운 멘토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에 너무 긴장했었는데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계속 말씀해 주셔서 조금은 안심하고 긴장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잘하지 못했는데도 잘했다고 말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정이 들어서 헤어지는 것도 너무 아쉽고 멘토님께 배우면서 체험했던 것 그리고 멘토님이 너무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5일 동안 진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탐방 기간 함께하며 일을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준 멘토님들. 다음에는 멘토가 아닌 선배님으로 호텔리어가 되어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해봅니다. 진로로 호텔리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호텔리어뿐만 아니라 F&B랑 뭐 소믈리에도 배웠고 테마파크에서도 실습을 해보니까 그쪽으로도 고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여기저기 서비스직을 해보면서 약간 자신감도 쌓아간 것 같고 말도 좀 크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웃는 것도 예쁘다고 칭찬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한다. 수영, 나영, 파이팅! 은가비 팀의 바통을 이을 다음 주자 물류의 유통 구조를 알아보고 싶다는 제주 여자 상업 고등학교의 능영 나영 팀입니다. 여기 너무 넓어가지고 살짝 지친 면이 있는데. 능영 나영 팀이 찾아간 곳은 전국 17개 지점을 두고 있는 미음 아울렛. 이벤트를 진행하면 고객들이. 능영 나영 천원 탐방 많이 기대해 주세요. 와. 은가비의 매력은? 엉뚱함. 엉뚱함? 네. 어떻게 엉뚱하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4차원적이라서 엉뚱함. 누가 제일 4차원이에요? 예, 허지원. 지원이 4차원 행동 시작.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정식 다이빙으로 다이빙 할 수 있어.